또 이제 종속 접속사 지우지. 자, 종속 접속사는 어디 있는 접속사냐? 종속 접속사를 지운다. 남겨도 되고, 제가 남기고 싶으면 남기고, 의미를 살려주고 싶으면, 지우고 싶으면 지우면 되지. 종속 접속사는 어디 있는 거야? 종속절에 있는 거죠. 그 다른 말을 무슨 말로 했어?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부사절에 위치한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은 지우고, 자, 주절의 주어랑 확인을 해. 그래서 같으면은 뭐 한다? 지우고, 다르면은 뭐 했어? 그치, 남겼지. 자, 세 번째로 뭐 했죠? 뭐 확인했으니까, 시제를 확인하고 나서, 시제가 만약에 같으면은 어떻게 하면 됐어? ing로 바꿔주면 됐고, 만약에 다르면 이전 시제야. 그러면 차이가 있다 했잖아. 그럼 뭐라고 했죠? 다르면은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이제 having pp라고 했지. having pp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결국 분사동문이란 거는 어떤 과정이야? 너희가 문장에 대해 설명하는 부사절이라는 것을 어떻게? 부로 바꾼 거죠. 부사 부로 바꾼 거고, 그 부사 부로 바꾼 거에 분사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분사부문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한 거야. 아니? 맞잖아, 이제. 자, 그래서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보세요. 자, 동사에다가 뭘 붙여서? to나 ing나 아니면은 ed를 준 거. 그지? 동사에다가 to나 ing나 ed를 준 거. 그래서 우린 뭐라 부른다? 준동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준동사. 맞죠? 자, 준동사라는 거는 결국에 to나 ing나 ed를 동사에 붙여서 뭘로 바꾼 거야? 명사나 아니면은 형용사나 아니면은 부사로 바꾼 것이 바로 준동사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잖아, 그지? 동사 뭐뭐 하다를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을 뭘로 바꾼 거야? 명사인 뭐뭐 는 것으로 바꾸고, 형용사로 바꾸면은 뭐였어? 뭐뭐 할. 그리고 부사로 가면 뭐였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였지. 동사로. 동사에다 뭐 붙여서? to 붙여서. 그리고 동사에 to 붙여서, 동사에 to 붙여서. 근데 뭐에 따라 달랐지? 해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쓰는 게 바로 준동사였어. 그치? 자, 그럼 니네 한번 물어보자. 동사에다가 to 붙이면 to 정사지. 그럼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뭐뭐 되니? 동명사, 얘가 주목보에 가면은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동명사도 되고, 그리고 또 뭐도 될 수 있습니까? 현재 문사가 될 수 있네. 해석이 어떻게 달라? 동명사일 때는 뭐라고 해석하니? 동사하는 것이라고 하고, 현재 문사로 가면은? 응? 뭐라고? 뭐야? 현재 문사로 가면은? 현빈, 토랭, 사퍼 어떻게 해석했어? 뭐뭐 하고 있는이었잖아, 그지? 뭐뭐 하고 있는. 자, 다시 동명사로 가면 뭐야? 동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로 가면 뭡니까? 뭐뭐 하고 있는, 하고 있는 명사. 나는 형용사가 된다 그랬지. 맞아? 동명사는 명사, 현재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어. 자, 근데 또 하나 있잖아, 우리 부사 배웠잖아. 부사에서도 뭐 있습니까? 분사문이라고 불렀고, 그때 동사의 ing 우리 뭐라고 했었어? 이렇게 있는 거, 일단 이렇게 있는 거. 우리 ing 있고 나서 주어 동사 있으면 우리 뭐라고 했어? 이걸 보고. 그렇지. 뭐야? 뭐뭐 하면서잖아.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일단 쏙 들고 맞죠? 뭐뭐 하면서 기억나잖아. 니네는 각자 각자 하면 다 알아. 파트별로 하면 아 네네 이런데, 통합해서 하면은 그냥 처음 보듯이 찾아보더라고. 얘들아 봐봐, 얘가 명사는 결국에 주먹보야. 그러면
주목보에 ing가 들어가면 뭐고 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만약에 형용사니까 어디 뒤에? 명사 뒤에 ing가 있어서 ing2가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근데 이 ing가 문장 맨 앞에 콤마 찍고 들어가거나 문장 끝에 콤마 찍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 있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콤마 찍고 이런 식으로 구 형태로 들어가면은 얘가 뭐냐? 문사 문형이라고. 그러면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지. 이해됐니? 자, 근데 준동사에서 이건 말이가 안 되지. 자, 이게 지금 봐봐. 1번이 동사에다가 to나 이제 ed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분사로 쓰는 게 바로 준동사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얘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원래 뭐였어? 야, 내가 아무리 예쁘게 화장해 봐서 원래 나는 뭐야? 원래 나는 뭐야? 여자야? 내가 막 화장했어. 막 화장 막 예쁘게 하고 다리 털밀고 막 치마 입고 짧게 귀걸이 이렇게 하고 막 남자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럼 남자들이 꼬이겠지 나한테. 그치? 선생님 외모면은. 근데 나 원래 뭐야? 남자. 나 원래 남자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아무리 투나 ing나 ed를 얘한테 붙여봤자 얘는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동사로부터 출발한 거지. 그럼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자, 그러면 준동사도 뭐가 있다? 1번 뭐가 있다고 했어? 이거 생각하라고 했지? 어? 맞아. 주어가 있다. 먼저 주어가 있다. 주어가 있다 라고 했고, 얘네는 투부정사에서 의미상의 주어 표시할 때 뭐 했어? It is fun for me to go 이런 식으로 포커스 목적격 이런 거 썼잖아. 오형식은 필요 없지만, 그치? 가주어 진주할 때 필요했었죠. 이거 시험 많이 났잖아. 플러스 목적격. 자, 그리고 그가 담배 피는 것, he's smoking 해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였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동명사 소유격 맞아? 분사 부분에서, 야, 분사 부분에서 의미상의 주어 누구였어? 분사 부분에서 의미상의 주어 여기 ing인지 pp 쓰는지 누가 결정해? 주절의 주어. 원래 여기 뭐 있었어? 뭐야? when, he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he랑 he랑 같아서 여기 있는 거 지우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얘를 보고 나서 얘가 하면은 ing, 얘가 당하면은 pp로 쓰는 거야. 그러면은 분사구문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뭐다? 주절의 주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됐어? 자, 준동사는 동사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뭐가 있나? 주어가 있다고. 그치? 그 주어를 보고 뭘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준동사에서 주어 있으면 뭐해? 그걸 보고 뭔가 결정할 거 아니야. 그 뭐죠? 그치? 뭘 결정해? 그러면은, 야, 만약에 능동이면 투구이잖아. 근데 만약에 하는, 당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썼어? 투 b 그리고 pp로 썼죠. ving도 하면은 그냥 ing잖아. ving잖아. 근데 당하면은 뭐라고 썼습니까? being pp라고 흔히 알려졌죠. 자, 주어가 있는 거. 그거 왜 한다고? 폐 확인하려 하는 거. 준동사에서는. 자, 두 번째. 얘 뭐 있어? 얘들아. 동사는? 그지? 시제가 있다라고 했죠. 자, 준동사의 시제에서는 딱 두 시제밖에 없어. 첫 번째 뭐 있다? 기본이 있고요.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완료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 첫 번째 기본 어떻게 써? 투부정사는 투부이라고 쓰고 상대적으로 이전과 그러면은 그건 아파트 한 번처럼 보인다. He seems to be city 아니면 He seems to have been city. 해문이 쓰기죠. 그지? 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전에 아픈 거니까 그걸 표시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To have TP로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럼 VING는? 얘도 이전 과거에 대해서 표시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되니? Having
PP라고 쓰는 거야. 자, 근데 이전에 당하면서 과거야. 그럼 어떻게 쓸 거야? 어? Having PP에다가 BPP를 더해봐. 그럼 어떻게 쓰니? Having been PP겠지. 그러면 수동이면서 과거만의 상대되면 having, 그 다음에 been, PP. 여기까지 있다. 라고 선생님한테 지난 시간에 준동사 배운 거야. 이해됐어? 어. 자, 그러면은 니네가 투부정사일 때 해석 방법 얘기해봐. 한번. 투부정사일 때 해석 방법. 첫 번째. 주어 자리에 갔어. 그럼 뭐 있습니까? 주어 자리에 갔으면은? 뭐뭐? 하? 자, 다시 잘 봐. 투부정사가, 자, 명사적 용법일 때 해석해봐. 뭐뭐? 는 것. 자, 형용사적 용법일 때 해석해봐. 어, 뭐뭐 할. 뭐뭐 할 향빈. 뭐뭐 할. 뭐뭐 될. 이런 거잖아. 그지? 어, 근데 만약에 얘가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야.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 비트 용법이라고 하고, 비트 용법에는 뭐 있어? 그러니까 주어랑 동격이 아니고 주어에 대한 상태에 대한 설명이야. She is to go New York 하면 뭐예요? 예정. 그지? 예정, 그리고 의무, 가는, 소망, 운명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라고 했고. 그러면 얘가 이제 부사적 용법으로 가보잖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그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자, 그리고 I'm happy to meet you. 나 행복해. 너 만나서 행복해. 그럼 뭡니까?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에 대한 설명. 감정의 원인. 자, 그 다음에 He must be for to say so. 그딴 식으로 얘기하더니 쓰기 멍청하네. He must be가 뭐야? Must be. Must be. 뭐뭐이면 틀림없다지. Cannot be는 뭐뭐일 리가 없다지. He cannot be for to solve the problem. 하면 뭐야? 그 문제를 풀다니 멍청한 애가 아닌가 봐. 오늘부터 저랑 사귀어야겠다. 이런 느낌. 그지? 자, 그러면은 그 cannot be, must be 다음에 나온 for 이렇게 쓴 다음에 투부정사는 뭡니까? 판단의 근거겠죠.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 자, 그 다음에 또 정도도 있지 않아? 선생님이 클럽을 가려고 그래. 근데 민증을 봤어. 45세라 써있어. 아, You are too old to enter the club.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 투투 용법이랑, 그지? 투투 용법 있잖아, 얘들아. 너무나도 투부정사해서, 아니, 형용사나 부사해서, 뭐뭐 못할 정도. 이거 투투 용법 쓰고, 그리고 충분히 뭐뭐 할 정도. 근데 너 너무 잘생겨서 들어가도 되겠어 하는 거야. You are handsome enough to enter the club. 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지? 선생님이 딱, 어, 민증 같은 거. 에이, 이거 민증 잘못 만드신 거죠? 들어가세요. 막 이럴 거 아니야. 자, 그럼 뭐라고 쓰니? 여기다가 형용사 다음에 enough, 그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은 투부정사일 정도로 충분히 형용사한 이란 뜻이야. 그럼 요건 뭐라고 쓰는 거야, 이거? 대충 얘기하면은? 뭐야, 얘들아? 뭐뭐 할 정도라고, 정도에 대한 얘기야. 충분히 뭐뭐 할 정도.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얘네 책에 보면 뭐 있어? 근데 써온 것 같은데, 한 번씩. 안 써왔니? 써온 것 같은데, 얘네. 자, 결과. 자,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결국 뭐뭐 하더라 라는 거. Only to never to. 기억나나요? Only to never to 하면은, 자, 그는 살을 열심히 뺐어. 근데 Only to fail 하면 뭐야?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거겠지. 내가 살을 막 빼고 있어. 근데 엄마가 자꾸 스팸을 사서 구워줘. 그럼 어떡해? 안 먹을 거야? 한번 안 먹었어. 참았어. 근데 아빠가 들어오면서 KFC 하면서 막 KFC를 들고 왔어. 안 먹을 거야? 안 먹었다 쳐. 근데 막 친구가 울면서 전화 왔어.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잠깐 만나자고. 우리 나이 어리니까 소주 말고 콜라 한잔 하자고. 콜라 막 마셨어. 콜라 마시면서 배고프니까 곱창도 먹자.
제가 새벽 1시에 막 먹었어. 뭐 어떻게 한 거야? 결과 좀 망한 거지 뭐. 열심히 했으나 only to fail. 결국 망한 거예요. 그럼 결과. 그 다음에 뭐뭐 한다면이라는 콤마 찍고 나서 주어 동사 앞에 부사 연법을 쓰는데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잘 쓰이진 않아요. 자, 이 정도를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은 표부정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다 한번 필기 한번 해봅시다.